밥상에 배를 건시 보니 치마를 숨기고 아미 지금 이렇게 했을 거야. 아이고 이화성이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윤리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땡깡님. 아, 네 맞아요. 아, 네. 아, 메가스타 느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김혜미님. 종일쌤 아니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앉으시죠. 네. 어이, 영상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아유, 무슨 그런 팩트를 이렇게 써서. 아닙니다. 훨씬 웃는 날. 아, 아닙니다. 웃는 날이에요. 오늘 어떤 주제인지 혹시 알고 오셨을까요? 아, 오늘 무슨... 아니요. 아, 진짜요?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윤리 이야기, 배벌리. 이야기 좋죠. 네. 네. 아, 윤리. 윤리 아세요, 윤리? 윤리 알죠. 윤리, 윤리시스, 윤리. 윤리시스, 아, 이런 아직은 하지 말라 했는데. 윤리시스가 뭐죠? 윤리. 제가 첫 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로 시작할 이야기는요. 혹시...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지폐에 넣으시는 거. 그 천 원짜리 계시는 거. 태계 이환? 어떻게 잘 아시지? 여기 올 때도 뵈가지고. 아, 현금 쓰시는구나. 네. 저랑 같은 세대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환 선생님 또 이제 어떻게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냐면. 네. 이거 접어가지고 이거 운동하는 거. 어디 가세요? 이거. 이거 보시죠. 우는 이왕, 웃는 이왕인데 이거를. 아, 오오오! 웃고 있죠? 이 짓을 했던 제 어릴 적이. 아, 여기 계셨구나 또! 부끄러워. 참 사람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아까 잠깐 얼핏 듣기로는 중국에도 계셨다가. 네, 잠깐 교환학생 다녀. 그럼 혹시 중국 지폐나 동전에는 어떤 인물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마오쩌둥. 마오쩌둥이야 그렇죠.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이 다른 나라 지폐나 동전에는 철학자가 아니라 이렇게 권위 있는 왕이나 대통령,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 네. 근데 우리는 지폐 이런 철학자분이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나가셨다. 뭐 너희 나라 지폐는 누구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뭐라고 하실까요? 아, 저도 사실 누구냐라는 질문에는 잘 답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왕 선생님이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이왕 선생님이 가르치셨던 학문이 네. 성리학이라고. 성리학. 네. 쉽게 말하면 딱 이거예요. 탁자, 사람, 고양이, 개 이런 사물들의 어떤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성질을 탐구하는 게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하면 딱 이 네 글자만 앞으로 아는 척 하시면 돼요. 경물치지라고. 경물치지. 벌써 어려운 것 같아요. 경물치지. 다가갈 격. 게다가 물은 사물, 그 치는 이른다, 지는 알매. 사물에 다가가서 그걸 탐구하고 관찰하고 잘 공부해야 알매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왕 선생님 이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고리타분해 한단 말이에요. 또 윤리 수업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네.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사랑, 사랑, 사랑 이야기. 첫 번째 부인하고 결혼하시고 김해 허씨 부인하고 결혼하신데 아들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부인 안동 권씨를 얻는데 이 안동 권씨 집안이 연산군 태비 윤씨한테 사약을 준 집안이어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아, 그런데 이 안동 권씨는 그 집안의 이 풍비박산을 겪으면서 유아퇴행이라는 질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약간 지적 장애가 온 거지. 아, 이왕 선생님. 그 와중에 권질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이제 딸 안동 권씨를 맡긴 거죠. 내 딸을 좀 맡아주심사. 이제 이왕 선생님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권씨 부인이 실수를 두 번이나 합니다.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첫 번째는 대사상에 배가 올라왔는데 배 먹는 배. 그 배를 권씨 부인이 치마폭에 숨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이걸 잘 숨겼어야 되는데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네, 그렇죠. 그걸 이제 집안 아는들이 본 거지. 조선시대로 생각하면 감히 지금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왕 선생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권 씨를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권 씨 부인 배가 고팠다. 먹고 싶었다. 그래서 이왕 선생님이 손수 깎아줘요. 어머. 깎아줘요. 어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황 선생님은 그 지적 장애 이외에 이 사람의 자체를 보고 이 사람에 걸맞는 행동을 해주신 거죠. 오, 네. 오. 근데 실수를 한 번 더 해요. 뭐죠? 이황 선생님 옷을 다리는데 태웠어요? 태웠어. 아, 하얀 옷을. 근데 그 당시 하얀 옷이니까 하얀 옷으로 덧대면 되는데 빨간 옷을 입혀. 헐. 흰색 옷을 태웠는데 그 위에 빨간색 천을. 아이고. 그럼 이제 그 당시 뭐 이황 선생님이 패션 모델도 아니고 하얀색 옷에 붉은 천을 대고 네. 밖에 나가면 그럼 동네 사람들 올 때 이황 선생님 왜 저래? 왜 빨간 옷을? 근데 이황 선생님 뭐라 하냐면 빨간 천 대니 얼마나 좋냐. 귀신도 물러나가. 그래서 또 와이프의 실수를 감싸준 거죠. 와, 너무 좋다. 이랬던 이황 선생님이 본인의 손자가 결혼할 때는 글귀를 보내줍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주시죠. 부부란 인륜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란다. 지극히 친근한 사이이기는 하지만 또한 지극히 바르고 조심해야 하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부부간에 서로 예를 갖추어 공경해야 하는 것을 싹 잊어버리고 너무 가깝게만 지내다가 마침내는 서로 깔보고 업신여기는 지경에 이르고 말지. 그 집안을 바르게 하려면 마땅히 시작부터 조심해야 하는 것이니 거듭 경계하길 바란다. 선을 넘지 말라. 아, 네, 그렇죠. 부부간에도 네. 선이 있다. 서로 아무래도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좀 예의가 없어지고 와. 서로의 소중함을 좀 모를 수 있으니까. 혹시 오늘 공부하고 오셨습니까? 그 말이 정답이에요. 서로 공경할 때 손님 대하듯이 알아야겠어요. 그걸 손님 빈자를 써서 상경여빈이라고 합니다. 상경여빈. 그런데 그렇게 손님 대하듯이 서로 부부를 존경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 되게 이분 말고. 부부끼리 서로 공경해야 되는 것을 실천하신 우리나라 인물이 있어요. 혹시 김항배 씨라고 아세요? 아니요. 김영자 씨는? 근데 모르세요? 김항배 씨, 김영자 씨? 처음 듣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 아들 이름 뭔지 알아요? 김종익이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좀 이렇게 주먹을 쓰셨습니다. 아. 고3 때 그 지역을 주름 잡으셨어요. 이렇게. 최명희 씨는 아십니까? 아, 우리 할머니예요. 제 최명희 씨가. 안녕하세요. 아들 교육시키려고 아빠가 집에 오니까 마당에다 막 머리를 찍으면서 막 항배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고3 때. 했는데 안 되잖아. 아빠가 그래서 1년 동안 공부가 안 되니까 재수를 하셔가지고 교대를 가셨어요. 그래서 교대를 가시고 하루는 이 수석 입학생 집에 놀러 가요. 이게 시골집 마루 있죠. 네. 마루에다가 아버지하고 친구들이 양말을 벗어놓고 밖에 나가서 놀고 들어왔는데 누가 그 양말을 다 손수 빨아가지고 간식을 이렇게 마련하고. 누구죠? 누구냐면 그 이제 수석 입학생의 여동생. 이분이 김영자 씨. 아, 우리 엄마. 우와, 우와. 우리 엄마. 진짜예요? 대박. 우리 엄마. 웹툰 같아, 웹툰 같아요. 김영자 씨가 고3 때. 우리 아빠 이제 대학생 때.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돌아오시면 양말을 벗고 엄마 코에다가 영자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냄새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런 행동들이 웃기긴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김항배 씨는 상경여빈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친밀했던 거죠. 그런데 상경여빈의 모습은 저희 어머니가 잘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집에 아버지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도 그 손님들이 물 한 잔 떠다 달라고 엄마가 꼭 쟁반 받쳐서 가라. 네, 손님들 할 땐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게 부부 상경여빈의 참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부부관계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엔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되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아무래도. 편해져버리면. 그렇죠. 편해진 관계일지라도 조심하는 거. 진짜 그 상경여빈?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또 드는 생각이 이제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할 말 못 할 말 다 하고 그런 게 저는 친하고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제 자신이 좀 한심스럽고 후회가 되네요. 사실 되게 지루할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제가 스스로 좀 생각을 더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윤리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